안녕하세요. 코비가이드 PD입니다. 제가 이번에 특별한 워케이션을 경험하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먼저 워케이션을 소개해드리자면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일과 여행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지역 체류형 근무 제도를 뜻합니다.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해서 하나의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. 제가 이번에 워케이션을 갔다 온 곳은 바로 영월입니다. 영월 워케이션 장소는 탑스텐 리조트 동강 시스타였는데요. 정말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, 도심을 벗어나서 이렇게 뭉게뭉게한 구름을 보면서 일을 하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일도 조금 더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이 동강 시스타 안에는 업무 공간도 다양하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동강 시스타 안에는 업무 공간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. 한 곳은 시원하게 업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고, 또 다른 한 곳은 야외를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, 이곳에서 일하면서 보는 바깥 풍경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. 숙소도 역시 굉장히 깔끔했는데요. 저는 특히 이 숙소 안에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숙소에서 업무를 해도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특히 제가 이번에 워케이션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.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이 도심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아침 산책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. 저는 이번에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갔다 왔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링크 타고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. 이 워케이션의 장점은 부담금이 낮다는 게 장점인데요. 충남, 부산, 강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이 정말 너무나도 좋았는데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영월만의 특별한 워케이션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. 영월 워케이션에 참여하면 두 가지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지역 관광 이용권입니다. 영월 예매 지역에는 현재 와인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는데, 이곳으로 방문하신다면 힐링할 수 있는 와인 조육 체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온도를 맞추고 드라이한 허브와 장미, 히말라야 소금까지 넣어준 다음에 조경용 와인을 넣어주면 이 힐링되는 와인 조육 시간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. 생각보다 너무너무나 저는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. 또 이 조육 타임에 마실 수 있는 와인도 제공해 주시고 있어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 되었는데요.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곳에서 만든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제공해 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두 번째 교환권은 카페 이용권이었는데요. 워케이션 숙소에서 업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뻥 뚫린 곳으로 가고 싶다면 저는 이 카페에서 워케이션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청령포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에 보이는 뷰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단순히 워케이션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월만의 특별한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았는데요. 또 여기에 빠질 수가 없는 게 이 영월의 여행지를 즐기는 점인데요. 첫 번째는 선돌입니다. 감탄이 쏟아지는 영월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선돌인데요. 특히
이 강에 비치는 반영된 하늘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. 그리고 이 선돌은 퇴근하고 나서 일몰을 즐기러 오기에도 너무나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워케이션을 즐기고 퇴근한 다음에 어디에 가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선돌에 오셔서 일몰을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한반도 지형인데요. 이 영월에는 한반도 지형으로 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곳도 역시 반영된 하늘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요. 또 정말 한반도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서 신기했던 포인트입니다. 피톤치드를 즐기고 싶다면 저는 이 한반도 지형을 추천하겠습니다. 세 번째 여행지는 영월의 별마로 천문대입니다. 앞선 두 곳보다 훨씬 더 뻥 뚫린 뷰를 보고 싶다면 저는 별마로 천문대를 추천하겠는데요. 낮에 방문하신다면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한 뷰를 볼 수가 있고 또 밤에는 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골라서 방문하시면 좋은 포인트가 별마로 천문대입니다. 네 번째는 영월의 섭다리인데요. 이 섭다리도 역시 영월의 초록초록한 자연을 느끼기 좋은 포인트입니다. 이 다리를 통해서 강을 건너는 게 꽤나 신기했었는데요.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 초록초록한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여행지가 저는 섭다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프레쉬한 공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섭다리를 추천하겠습니다. 혹시 실내 여행지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영월의 젊은 달 와이파크를 추천하겠는데요. 젊은 달 와이파크 안에는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도 좋지만 나는 문화생활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와이파크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작품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가을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이 영월에 붉은 메밀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. 그 숙소인 동강시스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흰 메밀이 아닌 붉은 메밀꽃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월입니다. 그래서 이 신기하고 아름다운 붉은 메밀꽃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여행지를 추천해 드렸는데요. 맛집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. 그래서 박간해라는 맛집을 추천하겠는데요. 이곳에서는 더덕정식을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더덕정식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맛집입니다. 저도 워케이션을 이번에 처음 경험해봤는데요. 왜 많은 사람들이 워케이션을 하러 떠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자연 경관이 뛰어난 영월에서 즐겨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. 제가 이번에 참여한 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정말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떠날 수 있는 워케이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